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글쓰기 6번째 강의죠. 균형 잡힌 시각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글 쓰는 태도와 또 우리 입장과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그 연날리기를 해보면 뭐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연을 하늘로 뜨게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역학이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려는 원심력, 그렇죠?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구심력. 원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말은 원운동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연을 날리다 보면 그것과 비슷한 그 긴장감과 힘의 균형을 느끼게 되지요. 이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연은 날아오릅니다. 겨울바람만 있었더라면 어쩌면 연 그 표류하는 그 배처럼 그 빈 허공의 공간 속에서 떠밀려 가다가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는 튼튼한 연감계와 또 실이 있지요.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땅과 그죠? 마치 이렇게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여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는 어떤 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도 있고 또 아주 오래도록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는 그 인력의 실들이 연을 잡아 매두듯이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힘의 균형들 속에서 존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만 사라져도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연실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연의 죽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높은 전신주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연이 멈춰버릴 때 그것이 연의 죽음이겠지요. 종이도 찢겨지고 그 대나무 살의 앙상한 모습들이 남아가는 그 연들은 바람만 있으면 실 없이도 바람을 타고 멀리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이 없으면 사실 죽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인간의 삶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연감계와 실만으로는 물론 날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거센 바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만 있다고 날지 못하는 것이 또한 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강사들이 흔히 논술을 하는 학생들에게 양시론이나 양비론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황의정승식에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저것도 옳다, 이것도 옳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의 것들을 문제를 삼곤 하죠. 하지만 그 우리가 좀 전에 연애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현상들 안에서는 균형을 갖춘 존재가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글도 논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비론, 양시론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양쪽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글도 그러한 시각의 균형을 얻을 수 있을 때 누구에게든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글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글이 편향된 글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겁니다. 때문에 양비론 양시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균형조차도 잃어버리고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글을 자기 주장을 만들어가려는 글 그런 논술을 쓴다. 이것은 결코 좋은 논술을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양시론 양비론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면 뭔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말 뭐 조선시대로 가서 황의정승이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헛말만이 남을 뿐이지요.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다면 대안이 없는 한 자기 주장 없는 공허한 트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양시론과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금기시해야 할 논술을 쓰는 사람이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양쪽의 시각을 다 알고서 극단적인 자기 주장이나 근본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비론, 양시론을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펴는 편협한 인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주장은 무조건 옳고 그 외의 주장은 마치 철퇴라도 들고 내리찍을 기세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쓰게 되지요. 하지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수가 제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편협한 인간을 뽑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인간을 어떤 교수가 대학에서 뽑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아는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듯이 얘기하는 독단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도 이 균형을 갖고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현상도 우리가 일장일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현상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의 단점을 부각시키려면 그것이 지닌 장점부터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사실 이런 시각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강조점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타인의 견해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견해를 비판할 때도 우리가 흔히 친구들 간에 얘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간에 얘기를 할 때도 아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와는 오랫동안 얘기가 잘 되지 않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편협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전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이야기를 먼저 긍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와 소통을 유지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No로 시작하는 글이 아니라 Yes, but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할 수 있는 논법이 훨씬 더 세련되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들